민생을 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기호 3번 박찬대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능한 민생정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총선까지 우리 수도권의 유권자들께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민심 왜 떠났습니까? 우리 다 아듯이 우리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입니다. 좀 더 유능해야 했습니다. 좀 더 개혁과제를 실천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지금 너무 못하지 않습니까?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능한 윤석열 정권 뽑은 국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직 희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보십시오. 지난 대선에서는 70만 명,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120만 명, 패배의 대선의 아픔을 이겨내고 20, 30만 명이 더 추가로 가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150만 명의 민주당 권리당원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3%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연분 3.5%로 바닷물을 지키는 것 같이 우리 깨어있는 민주당원들, 실패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민주당원과 함께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됩니다. 말로만 당원이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실현과 개혁, 유연함과 단호함으로 당을 바치겠습니다. 혁신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당원과 직접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는 경찰국 폐지에 앞장서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법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뜻을 물어 당원 80조 폐기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우리 당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을 완성하는 민주당, 민주개혁 세력이 진정 다수가 되는 민주당, 진짜 전국정당이 되도록 이 박찬대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가 공정하게 참여하는 정치의 기회를 얻는 민주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찬대, 평소에는 소통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하지만 개혁과제는 반드시 싸워서 쟁취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공인회계사로 수많은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시장도 알고 실물 경제도 좀 압니다. 시대 정신과 시장을 아는 저 박찬대,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진 저 김자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1년 전 이재명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을 하고 지방선거 때는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까지 이재명과 함께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특정 후보에 줄서기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하고 힘을 보태는 것 줄서기입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과 함께하는 것은 줄서기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저들과의 거리만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혼자 합니까? 저 박찬대가 반드시 이재명과 함께 하겠습니다.